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PTC 코리아의 엔캐드 담당 세일즈 김동근입니다. 그리고 같이 오늘 설명을 해줄 조진영 차장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PTC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예, 오늘은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캐드에 사실은 설계에 입문한 지한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설계하면서부터 캐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CAD가 20여 년간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하였는데요. 그건 사실은 어떤 제조 환경이나 제조 프로세스에 맞춰서 CAD도 같이 따라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고객들하고 세미나나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느낀 건데 개발하는 데 사실은 CAD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점점 3D CAD가 되면서 복잡해지고 또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설계를 수정하는 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 사항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은 경쟁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어떤 설계 대응이 필요한 시장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결국 복잡한 제품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느냐가 그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저희 PTC에서 새로운 크레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플렉서블 모델링이라는 새로운 모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렉서블 모델링에 대해서 좀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 설계에 많은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적으로 플렉서블 모델링이라는 모듈은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진영 차장께서 다이렉트 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도 이제 플렉서블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고요. 플렉서블 모델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플렉서블 모델링의 기술 근간이 되는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프로 엔지니어, 지금은 크리오지만 그 프로 엔지니어를 사용하셨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제가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3D 기존의 설계 환경, 프로이나 크리오 설계 환경에서는 설계자가 설계 의도를 주고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정을 할 때도 그 설계 의도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다이렉트 모델링은 그런 설계 의도라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상, 3D 지오메트리 형상만을 가지고 그 형상을 수정을 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을 그러면 플렉서블 모델링이라는 모듈이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그 프로이 환경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좀 이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쪽에서 그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을 지원하는 그런 도구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크리오 다이렉트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오 파라메트릭 플렉서블 모델링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오늘 소개해드릴 그 이하부터는 제가 FMX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MX 모듈, 그 다음에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라고 하는 그세 가지의 툴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FMX 같은 경우에는 프로 엔지니어가 아닌 크리오 파라메트릭 환경 내에서 구동이 되는 그런 추가 확장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그 다이렉트 모델링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플렉서블 모델링 FMX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FMX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메트릭 기반에서 구동이 되는 다이렉트 모델링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형상 기반으로 수정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치수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형상을 보고 직접 컨트롤해 가지고 원하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기존의 설계 환경에서 설계 의도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지오메트리 형상만 가지고 수정을 하다 보니까 프로이 데이터에서도 물론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지만 외부 데이터, 뭐 다른 캐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얘를 유연하게 수정을 하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에도 뭐 이런 뭐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FMX에서 만든 수정한 그 데이터들은 기존의 파라메트릭에서 만든 것처럼 히스토리, 피처 히스토리로 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내가 그러니까 수정 자체는 형상을 기반으로 편하게 할수 있지만 그 결과물이 자동적으로 그 히스토리 이력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재정의를 통해서도 내가 수정한 그 FMX 기법으로 수정한 걸 다시 재수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종 캐드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도 편하지만 파라메트릭에서 만들어진 그런 지오메트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방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러면은 그 프로이에 보면 형상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의 편집이나 네. 에디트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기가 어떤 형상이 어떤 피처에 있는지 알아야만 수정을 예, 이 맞습니다.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현업에서 보면은 타 설계자가 만든 모델을 제가 직접 수정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다시 재모델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형상 기반으로 수정한다라는 거는 그 프로이 자체에서 그 형상의 지오메트리의 어떤 치수를 형상 기반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형상 기반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동되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도 파라메트릭하게 치수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실제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네,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FMX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그 동영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TC의 제품이기 때문에 크리오 파라메트릭 환경 내에서 수정이나 이런 편집은 뭐 당연히 잘 되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실제로 크리오 파라메트릭, 예전에 프로엔지니어죠. 크리오 파라메트릭에서 만들었던 데이터가 아닌 외부 데이터, 다른 캐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데이터를 그 기존의 프로의 데이터가 아닌 외부 데이터를 지금 갖고 와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한 파트를 수정을 해서 얘가 크리오 파라메트릭 환경에서 이기종 캐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유연하게 설계 변경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솔리드웍스 파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그 크리오 파라메트릭에서 그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다이렉트로 오픈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외부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 모델 트리상에 보시면 얘가 외부 데이터인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요 컴포넌트를 제가 어셈블리를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크리오의 부품 아니면 어셈블리와 한번 조립을 해서 그 어셈블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그 크리오가 되면서 좀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코파일러라고 얘기도 하고요. 드래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드래거를 통해서 부품을 어셈블리할 때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축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평면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옵션을 정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편하게 그 어셈블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고객들이 사실은 조립하는 게 기존에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했는데, 네. 보니까 굉장히 뭐 직관적으로 바뀌었네요. 네, 크리오 뭐 경우에 관련해서. 따라서 이제 다른 Z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엉뚱한 위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위치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지금까지는 프로이 기본 기능이죠? 네, 지금 조립은. 지금까지는 조립에 대한 부분은 프로의 기본 기능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요 부품 아까 처음에 열었던 그 이기종 캐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플렉서블 모델링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블 모델링 그 FMX 모듈이 있으시면 이 크리오 환경에 이 별도의 탭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플렉서블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 탭이 생성이 되면 이탭 내에서 이제 그 FMX 기능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그 형상 인식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뭐 하는 거냐면 그 실제로 지오메트리 상에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얘가 그 크리오에서 얘를 캐치해내는, 선택해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린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실린더에 딸린 그런 부품들 있잖아요.
그러면 실린더 외부만 선택할 게 아니라 뭐 실린더에 포함된 다른 형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걔까지 포함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보스라든가 그다음에 보스 위드 세컨더리라든가 아니면 커팅 형상 같은 경우에는 커팅이나 뭐 커팅 위드 세컨더리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다양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그 설계자들이 쉽게 형상을 셀렉트 할수록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스 하면은 설계적으로는 어떤 마운팅 하는 위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명령을 보면은 좀 튀어나온 형상들을 다 보스로 인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튀어나온 형상에 대해서는 보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파진 형상들은 커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스로 선택을 하면 보스 위드 세컨더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그 딸린 형상들까지 얘가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무브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파일러가, 그러니까 그 드래거가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X방향, Y방향, 아니면 XY 평면방향, 아니면 Z방향, 이런 형태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각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존의 그 크리오 환경에서는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라운드도 그대로 예, 따라오네요. 맞습니다. 라운드도 그대로 따라가고요. 이 라운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서 따라가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돼도 크리오 파라메트리 환경 내에서는 얘가 그 레퍼런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거 형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저희 가장 많이 사용하실 그 무브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그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번에 보여드릴 거는 저기 보이는 저그 보스하고 커팅 형상이 같이 혼재된 그 지오메트리를 제가 이동을 할 건데요.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스를 선택을 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그 지오메트리 그 형상 규칙이라고 하는 지오메트리 룰이라고 하는 별도의 창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아까처럼 내가 일일이 형상을 하나씩 다 찍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형상이 많거나 예를 들어 반복적인 형상이 많거나 유사한 형상이 많이 그 전체 모델링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선별적으로 내가 셀렉트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동축에 있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R값을 가진 같은 레이디어스를 가진 놈을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볼록한 형상을 다 가진 그 지오메트리만 다 선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AND OR 옵션을 해서 공통적인 거 아니면 다 포함을 한거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지오메트리의 어떤 선택의 룰을 정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형상을 제가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그 동축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무브 기능을 선택을 할 거고요. 무브 기능에는 아까처럼 그 드래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자유 위치에 내가 뭐 일단은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드래거를 이용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충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얘가 위치를 해야 되는지 이걸 속성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길이 값이라든가 거리 값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오 파라메트릭의 제품을 어셈블리하는 그 어셈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오메트리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오메트리를 제가 핸들링을 할 건데요. 실제로 이 지오메트리가 뭐 X방향이면 X방향, Y방향이면 Y방향,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치수값을 가지고 할 건지를 지금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선택하고 참조할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치수를 뽑아줍니다. 그냥 이 치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는 크리오 파라메트릭에서 만든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오 파라메트릭에서 저 거리값에 대한 치수를 준게 아니고요. 이 크리오 파라메트릭 내에서 그 외부 데이터를 읽어 와가지고 저게 그저 참조로부터 얼마가 되는지를 얘가 그 추출해내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X방향에 대한 거리값을 내가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방향이나 Y방향에서도 내가 그 설계 의도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Y방향에서도 이렇게 설계 의도를 주고 치수를 입력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실제로 설계 환경에 맞는 그 원하는 위치에
형상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트를 하게 되면 얘가 형상만 옮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입력한 값이 크리오에서 만들어진 그런 파라메터 형태로 내부 파라메터 형태로 해서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언제든지 편집을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상을 또 이제 그 지오메트리 저 선택된 형상을 변경을 해볼 건데요. 실제로 그 형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들이 워낙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그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설계자는 이 형상만 좀 앞으로 빼내고 싶은데 그 얘하고 그 처음에 설계 의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얘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여기를 끊어서 여기까지만 따라오게끔 이런 식의 옵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좀 불필요하게 만든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상 쉽게 제거를 하고 원하는 형태에 저걸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이제 어셈블 조립 조건 형태로 해가지고 저 형상을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은 우리 그 부품을 어셈블리 조립하는 거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한 그 거리값, 예전에 메이트나 온라인에 그 거리값을 주는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형상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방향의 거리값은 얼마? 어떻게 보면 아까 보셨던 그 치수 기반으로 형상 움직이는 거랑 약간 유사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이트라든가 얼라인이라든가 이런 구속 조건을 더 추가로 줄수 있다는 게그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로 부품 위치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값도 저 바닥 지금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 값을 얼마나 줄 건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오메트리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기종 CAD를 이렇게 형상을 옮기는 거를 보니까 결국은 타 CAD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설계자들은 사실 데이터의 어떤 재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내용이 네. 있나요? 예, 일단 뭐 기능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형상을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소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얘를 제가 이쪽에다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경우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기존의 형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FMX로 쉽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이렇게 옆으로 끌어오게 되면 이쪽에 보면 그 원본 유지라고 하는 이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복사의 개념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형상만 이동할 게 아니라 형상을 약간 변경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높이 값을 바꾼다든가 뭐 두께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옵션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형상만 그 지오메트리만 딱 빼놓고 걔를 어태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그 형상을 이동하면서 수정까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리드 모델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저쪽에 라운드나 이런 것들도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예전에 서피스 리플레이스하고 이제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형상을 제가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참조할 수 있는 그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형상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연관된 라운드들까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가전제품이나 어떤 하이테크 제품들은 네. 사실 디자인 변경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디자인 변경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저희 플렉서블 모델링을 도입한 저희 그 고객사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변경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갑자기 디자인의 뭐 크기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특정한 부분만 좀 늘린다든가, 이런 그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FMX를 이용해 가지고 그 처리를 하는 그런 그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 쪽에 그 패턴 인식 도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건 외부 데이터잖아요. 근데 외부 데이터를 패턴을 인식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그 볼트를 하나 삽입을 할 건데, 실제로 볼트가 삽입이 되면 이 모든 홀에 다 같은 방식으로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크리오 파라메트릭 환경에서도 조립할 때 리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상당히 빨리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홀마다 얘가 정의를 한 번은 클릭 정도라도 한번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외부 데이터라고 하면 실제로 패턴 형태로 할 수도 없고요. 리피트로만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립을. 근데 그런 경우에도 플렉서블 모델링을 이용을 하시면 보다 빠르고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조립은 파라메트릭의 그 어셈블 조립 조건에 맞춰서 조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품으로 가서 이 패턴 인식 도구라고 하는 거는 유사한 형상을 가진 그것들을 크리오 파라메트릭에서 패턴으로 맞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을 조립을 할때 하나를 조립해놓고 참조 패턴으로 다 돌려서 한꺼번에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그 자동화 작업 쪽에 상당히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패턴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고 참조 패턴을 돌리게 되면 한 방에 저 많은 홀드에 스크류들을 다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잘 봤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파라메트릭을 사실은 크레오를 프로이로 오래 사용한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 기능입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프로이로 오래 사용했던 어떤 설계자 입장에서는 요 다이렉트 방식과 파라메트릭 방식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실제로 고객사에 그 제가 이 FMX를 가지고 설명을 처음에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혼란을 많이 느끼세요. 기존에 내가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어쨌든 설계 의도로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요구사항을, 이런 식의 많은 그 문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MX를 가지고 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MX를 만든 이 수정한 내용들은 기존의 파라메트릭 환경과 똑같이 피처로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윗부분에서 형상이 변경됐을 때는 얘도 그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제가 그 고객들이 말씀하시는 건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얘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설계를 하다 보면은 설계 후단에 이제 뭐 생산 기술이나 업체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사항인데 사실 어떤 마운팅 위치 정도 바꾸고 이런 긴급한 설련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피처 히스토리를 알지 않으면 사실 수정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보면은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고객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CAD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데, 그런 CAD 데이터를 사실 재크리에이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변경하는 거면은 사실은 이용을 하면은 데이터의 어떤 재사용률을 굉장히 네, 높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크레오에만 이런 기능이 있는 건가요? 또 다른 CAD에도? 경쟁사 쪽에도 이런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름을 뭐, 그러니까 뭐 경쟁 툴 중에도 그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이라든가 뭐 동기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사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 툴 같은 경우는 파라메트릭 설계하다가 만약 다이렉트로 어떤 설계를 하려고 이제 설계자가 의도를 하면은 다시 파라메트릭으로 못 가는 거라고 알고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툴을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 크레오에만의 장점은 두 가지를 같이 넘나들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보죠. 그 다른 경쟁사와 그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크레오 파라메트릭에 있는 FMX가 우리 설계 실제 개발 프로세스에 어떻게 활용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네, 그거 주십시오. 제가 좀 그래서 저희 FMX를 그 실제로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될것 같은지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뭐더 있겠지만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제가 한네 가지 정도만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FMX를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업무 중에 이제 첫 번째는 그 설계 후반부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많은 제조사들, 많은 고객사들이 단일 캐드만 사용하지 않고 멀티캐드 환경이 있거든요. 그런 멀티캐드 환경 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수 있는지, 타 부서나 아니면 그 외부 협력업체와 어떻게 협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쪽에서 FMX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팀이 있다라고 하면 해석하실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해석 전처리 작업이거든요. 그 부분에도 FMX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공정에서 뭐 다른 뭐 금융팀이라든가 아니면 협력사하고 협업을 할때그 부분에서도 FMX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보다 개선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그 FMX를 활용한 주요 업무 중에 첫 번째는 설계 후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제조, 그러니까 설계 환경이 아시는 것처럼 설계가 형상이 다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가 만들어지고 다른 부품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과 연관관계를 갖다 보면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한두 군데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형상이 예를 들어서 쉬운 형상이다, 뭐 보스만 그냥 옮긴다든가 이런 거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좀 이따 그 보시겠지만 형상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형상을 가진 놈을 전체를 옮겨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뭐 서피스 복사라든가 이런 다른 형태로 해서 다른 피처들하고 많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실제로 설계를 하신 그 설계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하면 수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설계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설계자가 한 거면 쉽게 수정을 할수 있지만 설계자가 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수정해야 될 경우에 기존에는 설계 의도를 다 파악을 해야지 수정할 수 있지만 FMX에 이용하시면 그냥 형상을 보고 필요한 부분만 딱 바로바로 쉽게 수정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영상으로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그 세탁기 쪽에 들어가는 그물 이렇게 가둬두는 그런 그 부품인데요. 지금 설명드릴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부품에 요 노즐 형태를 가진 부품 있죠? 이 부품을 요 위치에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후단에 가서 다른 부품들이랑 조립을 하고 그 제품의 그 구동을 확인하다 보니 이 부분에 간섭이 생겨서 이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형상 자체를 이제 다른 면으로 옮겨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피처 히스토리를 보면 얘가 정말 여러 개의 피처로 한 15, 한 20개가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의 그 피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FMX가 얼마나 그 빠르고 쉽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 형상이면 제가 수정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릴 것 네, 같아요. 예. 최소한 뭐 빨리 하셔도 한 20, 30분 정도는 아마 작업을 하셔야 되실 겁니다. 그래서 FMX를 이용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스와 같이 있는 형상들까지 다 이렇게 셀렉트를 한 다음에요. 얘를 무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래그를 통해서 일단 저 평면 방향으로 일단 이동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그저 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치수 기반으로도 그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 위치로 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 먼저 빨리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적인 위치만 지금 저 드래그를 이용해서 지금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불과 한뭐 1분이 채안 걸린 것 같은데요. 1분 안에 저 많은 형상들 이렇게 쉽게 이동시켜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FMX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과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옮겼지만 저그 보스 영상이죠. 아래쪽 보스 영상의 그 높이 값은 위쪽에서 정보를 갖고 있고요.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얘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길이 값을 이렇게 줄인 경우에도 얘가 그 이동한 형상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시는 형상 게 하나 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 아래쪽에 보면 드레인 쪽일 것 같은데요. 예. 이쪽에 그 커버를 하나 씌워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자가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 그냥 그저 형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 개, 후크가 두개 정도면 될것 같아서 얘를 미러를 해가지고 그냥 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끼워보고 작업을 해보니까 최소한 세 개는 있어야 될것 같고 생각보다 압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리브하고 좀 붙어서 얘가 좀 위치가 변경이 돼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씩 이 모델을 다시 그려서 기존 환경이라고 하셨으면 얘를 다시 그려서 뭐 축 패턴을 돌린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FMX의 패턴 인식 도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얘를 그냥 바로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패턴이 동일한 형상이 이제 세 개로 같은 각도로 이제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고 얘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브에 그 구조적으로 저쪽에 가면 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리브에 얹혀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각도를 줬죠. 각도를 주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얘를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축방향으로의 거리값도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설계 후단에 이러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설계 변경이 가장 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그 히스토리 구조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원래의 형태로 갈 수도 있네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또 장점이 뭐가 있나요? 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멀티캐드 협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처음에도 약간 보셨지만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설계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모듈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외관 영상은 다른 쪽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참조해서 설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로켓 쪽에 이 부분 개폐 장치 쪽인데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그 링키지 이 부분 있죠. 실제로 개폐하고 하는 이 부분을 설계를 하는 그런 부서고요. 실제로 이 다른 형상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기종 캐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모델입니다. 카티아인가요? 아, 카티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솔리드웍스나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보니까 이쪽에 이제 이쪽 축하고 위치가 않기 때문에 얘가 다 간섭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품,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죠. 그래서 이 형상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형상에 대해서 제가 저그 링키지 부분과 평행한 형태로 저 지금 링키지가 연결되는 저 보스부를 제가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도 값을 주고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얘 구동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기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링키지가 동작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간섭이 생기는지 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도 이제 간섭이 발생하진 않지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형상이 또 이제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 형상이 돌아갈 때이 개폐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닿을 수도 있다라고 닿지는 지금 않은 것 같은데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수정을 할 건데 실제로 여기만 크리오 모델이고요. 다른 부분은 다 이기종 캐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기종 캐드 데이터이지만 이 실제로 링케이지가 그 부착될 위치를 그 원하는 형태에 이동을 시켜서 간섭 형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쪽에서 그 변경한 내용을 협력사에 다시 전달을 해가지고 그 설계에 반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런 이기종 캐드인 경우 협력사한테 사실 메일이나 문서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실 그러고 변경해 오면은 자기랑 의도하지 않은 어떤 변경 때문에 또 다시 네, 요청하고 이런 맞습니다. 이터레이션이 발생됐는데 직접 이 핸들링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이제 요구사항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어떤 또 이점이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 전처리 작업에 의한 단순화 작업, 그러니까 해석 전처리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그 제품의 디테일한 형상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인 그 구조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범위 내에서 그 제품 형상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저런 라운드라든가 아니면 패치면들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메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석 전처리 그전 단계에서 그런 불필요한 형상들을 많이 제거를 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FMX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FMX만의 기능은 아니지만 FMX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파라메트릭 환경 내에서는 실제로 CAD 데이터하고 해석용 데이터를 같이 연관관계를 주고 해석 데이터, 해석 전처리 작업을 하다가 설계 쪽에서 변경이, 설계 쪽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얘를 해석 데이터까지도 그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좀더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그 트랙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구조 해석을 하기, 이제 강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크리오의 기본적인 기능이긴 한데요. 그, 외부 상속 피처라는 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석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피처 히스토리는 없이 그냥 전체만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설계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업데이트셔서 얘를 다시 반영할 그수 있는. 해석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의 연관관계를 짓기 위해서 하는 그 프로의 기본 기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상들이 몇 군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런 라운드 형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로 선택을 하시고 FMX를 이용하셔가지고 불필요한 라운드, 실제로 그 해석하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라운드들은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그 조금씩 더 제가 조금 빨리빨리 돌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라운드들 이렇게 제거하실 수가, 선택해서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쪽에 이제 그 패치면이 있죠. 여기 보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작은 이런 패치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해석하는 데는 되게 불필요하지만 메시에 문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도 이렇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운드 선택해서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라운드 탄젠트하게 연결된 라운드까지 다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을 통해서 라운드로 선택을 하고 얘도 이제 그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운드가 제거된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홀드 여기 뭐 면도 패치를 없애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홀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홀들도 그 설계 쪽에서는 아니 해석 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홀드 삭제를 할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형상 규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동일한 알값을 가진 그런 지오메트리를 다 찾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지오메트리를 그 제거를 하시게 되면 이 많은 형상들을 한 번에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되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 이제
그 해석을 돌리게 되겠죠. 근데 해석을 돌리다 보니 실제로 설계 쪽에 이제 그 수정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그 홀들이 그 홀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구조상의 문제를 줄수 있는 홀들이 설계 쪽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 기존의 프로세스라고 하시면 해석 데이터를 얘를 다시 받아가지고 아까 지웠던 작업들을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크리오에 있는 기본 그 상속 피처라든가 뭐 그런 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는 여기서 변경된 놈을 변경된 지오메트리를 그 해석용 데이터에 그대로 그 반영을 시켜가지고 업데이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경된 거를 가지고 설계 데이터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치시게 되면 기존의 재관 형상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부분에 홀이 추가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 해석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문 해석 툴을 사용하는 해석 전문가들은 사실 CAD를 그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자들이 해석 의뢰를 할때 설계자들한테 어떤 형상을 제거해서 변경해서 해석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이 많고, 사실 그 작업이 하기 싫어서 해석 의뢰를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해석 전문가가라도 충분히 CAD를 컨트롤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협업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형 쪽으로 데이터를 넘겼는데 예를 들어서 금형 쪽에서 확인해 보니 구배가 안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가공 툴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패치 때문에 그 툴패스가 안 나온다든가 이러한 그 피드백이 왔을 때이 부분을 어떻게 그 수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랑 거의 유사하니까 제가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휴대폰 데이터가 있고요.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그이 부분에 불필요한 형상들이 있어서 뭐 가공 쪽에서 금형하는 쪽에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죠. 그 이쪽에 보면 이런 불필요한 패치 형상 때문에 툴패스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지금 구백 없죠? 구백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배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배 기능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 FMX 이용하시면 더 빨리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형상 선택을 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치수값 입력을 하시고 해서 이렇게 구배를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구배 주는 거니까 제가 좀 내용을 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구배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패치면이 있는 경우에도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쪽에 보셨던 이 부분, 불필요한 패치 부분이죠. 이 부분도 선택해서 제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말끔하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설계를 하다가 구배를 좀 줬더니 이 부분에 이제 그 불필요하게 이제 따지는 형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 요청을 했을 때 수정을 하려고 보니 실제로 이 부품하고 연결된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FMX를 이용하시면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대체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 요거는 대체는 아니고 제거하는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따진 형상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 그 솔리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그 동일한 피처에서 만든 돌출 형상이라고 하면 얘를 선택을 하면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두 개를 같이 컨트롤할 게 아니라 이 부분만 형상을 컨트롤할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존의 환경에서는 얘가 동일 하나의 피처로 만들어졌으니까 무조건 같이 선택이 되는데 FMX에서는 동일한 피처에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를 할지라도 걔가 분리가 돼 있으면 개별적으로 선택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의 형상은 그냥 그대로 두고 요 부분만 내가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얘만 선택을 해서 형상을 제거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산 기술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제품의 기능적인 것들보다는 생산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생산 기술 입장에서 어떤 특정 구배면이 구배가 나와야 이제 제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설계자들이 모든 걸 네, 파악하기가 맞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거의 이제 문서 형태로 여기 구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네. 형상을 피해 달라 뭐 이렇게 오고 아까 뭐 다른 그런 어떤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계속 일정이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후공정들과도 연계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캐드의 히스토리를 알 필요는 맞습니다. 예.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FMX가 그 개발이 된 배경,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복잡하진 않지만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 실제로 CAD를 모르는 사용자들도 바로바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마지막,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 FMX로 어떤 형상을 수정 도구인데 보니까, 수정을 하면은, 결국은 도면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파라메트릭으로 만들어진 건데, 도면을, 이제 치수를 매겼을 텐데, 그런 도면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없나요? 아, 뭐,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도면에 대한 문제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도면에 대한 업데이트 기능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도면에 대한 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도면 만드는 부서 쪽에서는 도면 작업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품을 가지고 제가 그 FMX를 이용해가지고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홀 크기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쪽에 이 길이를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도면을 열었을 때는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하나 뜨고요. 이 경고창은 FMX로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 경고창이 뜨고 실제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다. 변경된 위치들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여기에서 그 추가적인 그런 옵션을 통해 가지고 뭐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뭐 반영을 할 건지 업데이트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여기에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도면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수적으로도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셨고요. 그 형상 기반의 어떤 설계 변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좋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질문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 Q&A 좀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그 Q&A 하는 동안에 설문, 설문조사 건이 몇 문항이 있네요. 이거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Q&A가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 보니까 이미 설명드린 것 같은데 피처베이스 모델링을 하다가 이제 파라메틱 모델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플렉서블 모델링을 해도 기존 피처 히스토리가 남나요? 잘안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질문을 좀 일찍 가셨을 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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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플렉서블 모델링에서 만든 피처 히스토리는 계속 남고요. 기존에 이제 그 파라메트릭 한 히스토리도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인데요.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로 변환 시에는 트리 구조가 깨질 텐데 공용 파일 환경에서도 플렉서블 모델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카티아나 뭐야? 뭐 네, 웍스나 솔리드웍스 이런 것만 설명드려서 그런데 가능하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텝이든 IGS든 다 형상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예, 똑같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복잡한 피처들을 그룹화시켜서 변경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좀 난이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룹화라는 거를 그 크리오에 있는 크리오 파라메트릭에 있는 그룹화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는 안될 거고요. 실제로 아까 그 FMX 같은 경우에는 그 형상을 하나 찍어서 걔하고 연관된 형상들을 같이 이렇게 게더링, 셀렉트 하는 그런 걸 아까 보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그룹핑, 그런 형태를 그룹핑이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 당연히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스라는 아까 실렉트 네. 하는 보스 올뭐 이런 보스 실렉트 미들 하는 걸로 세컨더리, 전체를 실렉트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굳이 그룹화 할 필요는 예, 없겠네요. 굳이 예. 그룹화 하실 필요가 없죠. 예. FMX를 사용하시면. 또 같은 값의 라운드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나요? 아까 데모에 있었는데. 네. 예. 예, 아까 그 규칙 베이스, 룰 베이스드 기능을 이용하시면 같은 라운드를 선택하실 수 제가 있습니다. 이제 라운드 제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계산되지 못하는 네. 곳은 제거되기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라운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좀 쉽게 더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라운드에 이해 없이 그냥, 아, 라운드 전체 찍어서 그냥 한 방에 지워버리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좀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이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컬처 쇼크 수준이네요. 단점을 찾기가 힘든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MX 기능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라운드 같은 경우 이제 제거할 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형태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이제 좀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지오메트리적으로 약간 그 꼬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저도 그 FMX를 많이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그냥 무조건 다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봤는데요. 실제로 더이 툴을 좀더잘 사용을 하실 거면 실제로 지오메트리를 딱 보고 아, 이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 구조가 돼 있겠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안될 거라고 하는 형상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보시면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피처 워크처럼 자동으로 피처로 만들어줄 수도 있나요? 자동으로 피처를 만든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MX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형상이 이동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히스토리에 다 피처 베이스로 다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당연히 예. 좀 특이한 질문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요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긴 한데, 형상 기반의 설계 변경의 혁신을 위한 플렉서블 모델링 작업 시 소프트웨어에서 디버깅 작업처럼 원하는 작업 전 작업의 과정으로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는지, 우리 그 플레이, 프로에 보면 플레이를 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일단 가능한 거고요. 그것만 물어보신 건지 좀 질문만 봐서는 제가 조금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 이제 어떤 과거의 과정으로 돌아가서 한 네. 단계씩 이제 플레이를 시켜서 어떻게 과정이 생성됐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거는 같아요. 일단 크리오 파라메트릭에 있는 기본 기능, 기존부터 제공됐던 기능들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굳이 뭐 플렉서블 모델링이랑 상관없이 지원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저희가 답변해 드린 게그 문의하셨던 거랑 좀 틀리시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어떤 질문은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약한 4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선물 드린다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렉서블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드렸는데 이제 크레오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플렉서블 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산업의 어떤 발전, 그리고 대응 속도를 빠르게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CAD 솔루션 메이커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점점 CAD가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뭐 사실 뭐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 만들어지는 그런 CAD도 나오지 않을까. 아마 예전에 그 영화,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설계하시는 거 아마 그런 환경도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기능들을 이제 기존의 과거 이제 설계자들 설계를 한 이제 오래 하시던 분들은 사실은 도입하기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용법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중압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걸로 봐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용법을 배우지 않아도 형상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고참 설계자들은 그 오히려 이제 CAD를 잘 쓰는 신참 설계자보다 사실은 어떤 설계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고참 설계자들이 CAD 영역으로 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뭐 도면만 갖고 검도할 게 아니고 네. 이제 실제로 모델을 보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는 뭐 실제로 뭐 CAD 기능을 몇 가지만 알면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제 직접 그 방문을 해서 아니면 데모를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좀 남겨주시면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플렉서블 모델링은 결국은 설계 후단의 긴급한 설계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설계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솔루션 메이커의 큰 바람이 되겠습니다. 조지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